네, 리그 쟁탈전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을 확인해보고 중간 점검을 해보는 수익률 리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언급해드렸던 종목들 현재 수익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양한 수익률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10일 날 공약주로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목표가 4만 원을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38%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고가 4만 1천 원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3월 24일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도 20%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목표가 역시나 4월 3일 첫 거래일에 도달을 했습니다. 다음 수익률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주 라이트 메탈입니다. 16%의 수익률을 달성을 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목표가 6천 원에는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두 자릿대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원준과 레이 그리고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 도달에 성공했는데 수익률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지금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률 리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준 같은 경우에는 38%의 수익률 달성하는 데 성공했고 레이 역시나 바로 어제 고점을 또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고가 3만 7천 원까지 도달하면서 수익률 42%에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는 중간에 상한가를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8,710원 선 터치를 했는데 관련 종목들 리뷰 한번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 어떤 종목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유니온 뭐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상한까지는 도달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아까 보고 있을 때 26% 상승이었는데 지금 30% 딱 채워가지고 상한가인데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수혜주를 다시 또 찾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장세 자체가 개별주 장세 아닙니까?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수급이 몰릴 가능성들이 있고 또 지금 유니온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상한가까지 올라갔지만은 한번 달리면 되게 시원시원하게 달리는 종목이거든요. 고점이 지금 11,000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9,000원대가 고비가 되겠지만 이 자리만 돌파를 해준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다. 가지고 계신 분들 보유 의견 말씀드렸었고 지금도 그 의견은 유효하다. 꾸준히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예전보다 아마 무역 분쟁이 좀 더 격화될 가능성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미국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페트롤 달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미국이 가장 큰 소비품이 뭐냐, 수출품이 뭐냐라고 말씀을 물어보면은 미국에서 가장 큰 수출품은 달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를 찍어가지고 그걸 물건을 사오면은 해외의 달러가 수출이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은 공장에서 이제 윤정기 돌려가지고 돈 찍어내가지고 물건 사오는 꼴이 되는 건데 그 배경이 될 수 있는 게 페트롤 달러입니다. 근데 실제 아직까지는 페트롤 달러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은 지금 중국에서 대규모 유류 저장고를 짓는다는 뉴스를 제가 한 2주 전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러시아산 기름들 달러로 가져올까요? 이미 보이지 않는 데서 페트롤 달러가 무너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정말로 이제는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미중 무역 분쟁 격화될 가능성들이 있다고 생각되고 특히 미국도 이역을 알기 때문에 본인들의 봉쇄 정책도 펼치고 있고 제조업들, 중국에 나갔던 공장들을 끌어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보면 중국의 기술을 넘겨주지 말라 또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미국으로 가져온 보조금을 준다는 것도 역시 그 괴를 같이 하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성장성 또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 제조업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국 본토로 가져와서 코로나 때 힘을 못 썼던 부분들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중국의 힘을 빼놓겠다라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협들이 계속 발생하고 이게 연 단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니온 같은 종목들 못 사신 분들은 다시 후발주들 노려봤으면 좋겠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좀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사실은 방송이 이렇게 오래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사실은 3월 10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아직 뭐 한 달도 안 된 종목인데 이 종목도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눌림목도 정확하게 들어갔었던 종목이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보시면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 때
저점도 올라가고 있고 고점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있던 저점 채널 매매만 해도 먹을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드렸고 그 위에 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전량 보유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은 굳이 어떻게 보면 채널 상단까지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남은 절반 가지고 왔다가 만약에 채널 하단까지 다시 내려오면은 팔았던 절반 정도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는 롱텀으로 반을 가져가고 절반 정도는 사았다 팔았다 하면서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두 단 했으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한주 라이트 메탈이라는 종목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가 오늘 많이 밀리고 있는데 오늘이나 내일쯤에는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제일 두꺼운 매물대가 5,200원대 매물대거든요. 이 매물대를 한번 돌파를 했고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상승할 때 거래량들 그리고 여기도 상승할 때 거래량을 보면은 상승할 때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 거래량들을 지난번에도 3월 31일 날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날도 한 5%대 하락을 했는데 그 거래량이 마른 상태에서 하락을 합니다. 그다음에 상승할 때 오히려 거래량들이 세게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오늘도 하락할 때 오히려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력들이나 큰 손들이 손을 빼는 건 아닙니다. 손을 빼려면은 은봉에서 거래량이 꽤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을 이용해서 5,200원에서 현재 구간에서부터 5,200원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부분들 관련해서 경량화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경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배터리를 가지고 오랫동안 주행을 하기 힘듭니다. 그런 측면들을 생각할 때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선취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특히 한줄라이트 메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규 종목들, 신규 상장 종목들이 완전히 꼬꾸라지다가 한번 틀을 잡으면 방향을 돌리면 세게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성인 하이텍 같은 경우만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장 초반에, 그러니까 상장했을 땐 초반에 훅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 떨궈지기 시작합니다. 떨궈지다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방향을 잡으면은 세게 올라와서 N자형 패턴을 만들어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한줄라이트 마트 같은 경우도 올라왔다가 조금 당겨서 보면은 초창기에 올라왔다가 한번 조정을 크게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N자형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지금도 접근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대응 방법 좀 알려주셨는데요. 이제 전문가님에게 대응 방법을 듣고 싶어도 오늘이 또 주식비리가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전문가님의 이러한 전략을 좀 궁금해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면 어떠한 이야기가 또 오고 가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시간 뉴스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시황 네. 올려드리고 있고 여러분 종목도 상담해드리고 있고 주식 교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유튜브 마지막 방송이라서 유튜브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뉴진스의 매력을 모르고 떠난다고 여러분들 슬퍼하고 계십니다. 뉴진스의 매력을 알려주실 분들도 오셔가지고 주식이라는 게 살아가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일로가 주식하는 것들 결국은 주식도 뭐 왜 하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활 속의 이야기들 또 연예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하셔도 되는 방입니다. 소통을 하는 소소한 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생각하셔가지고 뉴진스의 매력을 내가 알려줘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뉴진스의 매력들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QR코드 어렵지 않습니다. 찍는 게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번호 들어가는 칸에 번호를 싹 지우시고 샵 3772라고 그냥 그것만 써주시면 문자가 날아갑니다. 그 앞에 뭐가 써지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사실은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거 참여하기가 쉬워졌죠. 저 때만 해도 방송에 참여하려면은 그 엽서를 보내거나 이랬었거든요. 사서함 몇몇몇으로 보내줬었는데 사서함 네. 아시나요? 사서함이요? 예. 어떤 옛날에는 네. 우편의 방송국에서 네. 의견을 받을 때 우편을 받습니다. 편지나 엽서를 그 사서함으로 봤습니다. 네. 사서함이라 해가지고 그걸 엽서를 보내면은 사서함 어디 뭐 무슨 등촌동 어디 어디 해가지고 사서함 몇몇몇 하면 거기 엽서를 네. 가서 그거를 가지고 사야들 읽고 이랬었거든요. 슈즈랑 비슷한 또래 아니시죠? 맞아요, 맞아요. 네. 슈즈도 엽서를 네. 보내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썼지만 지금은 QR코드를 찍거나 혹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뉴진스의 매력도 알려주시고 저희가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만큼 주식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마지막 방송이니만큼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방송 없이 정말 매매 제대로 할 때 같이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어요. 특히 링크를 통해 가지고 제가 장 전에 3일 동안 여러분들께 무료 문자들 보내드린 서비스들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도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매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셔서 스캔하시면은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셔도 노란톡으로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투자 포인트 현명하게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의 리그 출전 종목도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오늘 리그 출전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종목은 KG스틸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제가 그저께 자동차 이야기하면서 KG스틸 조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냥 출전 종목으로 아예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뭐 그 당시 뉴스를 보면은 중고차가 화랑이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그 뉴스의 주 핵심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뉴스를 봤을 때 뉴스를 볼 때 여러분들 뉴스의 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화랑일 수도 있겠지만은 중고차는 잘 팔리는데 신차가 안 팔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소비 여력이 늘어나면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신차 가격은 올라갔으니까 신차는 잘 안 팔리고 중고차만 잘 팔린다는 거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논리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빠지려면 둘 다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KG스틸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께 수익 냈던 거 한 120%, 140% 수익 냈던 것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이제 쌍용차 인수 이후에 어떻게 보면 급락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쌍용차 인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올라갔다가 쌍차 이슈가 그때 엄청났었죠. 테마성 올라갔다가 그나마 KG스틸은 내려왔지만은 에디슨이나 쌍방울, 광림 이런 종목들은 진짜 거의 뭐 골로 가는 상황까지 와버렸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한참 동안 하락을 하다가 지금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좀 아쉬운 거는 물론 최근에 그 쌍용차가 4일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쌍용차가 아니라 KG 모빌리티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원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결정되지 않으면은 바로 지상전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적격 실질심사 대상이 돼서 그 판단을 받아서 제 거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식을 사는 입장에서 그걸 만약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쉽죠. 왜냐하면 바로 재개됐으면은 증시에 호재가 될 텐데 아쉽지만 매수를 하는 매수자의 관점에서는 아직도 자리가 좀 남아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KG스틸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공략을 해봤을 때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올 때 만 원 초반이었는데 지금 16,000원까지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통상 11선에서 지지를 주고 눌림목을 주는 종목들이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딱 11선에서 지지를 받은 다음에 추세를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고점이 한번 이 종목 움직이면 1년에 한 번씩은 거의 2만 원대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1년에도 그랬고 2022년에도 그랬고 올해 2023년에도 한 번쯤은 급등을 줄 수 있는 후보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KG스틸은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가셔서 모아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만약에 KG 모빌리티에 대한 수혜를 제외하고서라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상 충분히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회사다. 2019년에 346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가 2020년에 1,100억, 3배가 넘게 성장했죠. 2021년에 2,969억, 거의 3배 가까이 역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6%, 거의 이제 하이 피크를 찍었다는 얘기죠. 꾸준하게 영업이익과 실적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서 주가는 테마성으로 움직인 다음에 내려오기 일쑤입니다. 원래 이 정도로 연 단위로 몇 년씩 주가가 상승, 그러니까 실적이 상승하게 되면은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테마성 물량으로 움직였고 테마성 매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바로 가지 못해서 오히려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KG스틸이라는 종목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000원인데 지금 자리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괜찮고 제가 원래 가져왔던 매수가는 15,000원 이하 정도로 가져왔는데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12,500원을 잡아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장기 입평 때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잡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움직이면은 이런 장기 입평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바로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일 뿐 이 자리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파한다면은 올해도 한번 2만 원대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밑에 있는 하방이 깨지면 안 되니까 일단 9,000원으로 잡아서 말씀을 좀 드리지만 9,000원대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잠깐 밀렸다가 다시 만약에 대반등을 한다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 깨진다고 칼같이 매도하시기보다는 그 자리를 밟고 올라오는지 아니면은 밀고 내려가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손절을 해도 늦지 않는다. 특히 이게 개별주의
매달려 있는 개발주에 우리가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닥권에서 돌아올리는 종목이고 실적에 받쳐주는 종목을 사는 거기 때문에 손절가도 조금 어떻게 보면 한 템포 늦춰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들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